이승철 씨의 딸 이이원 양도 노래 실력이 상당하다는데요. 동료대회 얼마 전에 가서 우수상을 타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또 자랑 여기 살짝 나오네.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네. DNA는 있어요. 아. 노래를 제 가이드를 똑같이 불러요. 막 그 숨소리나 필 같은 거를 똑같이 흉내내요. 근데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. 얼마 전 신곡 마더를 딸 이원영과 함께 부르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. 그때도 보면 이제 그 끼가 있어요. 확실히 노래 그 필이. 또 트레이닝을 직접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건 안 하죠. 내가 8살 데리고 무슨 트레이닝을. 오늘 그리고 네, 이승철 씨 하면 절대 뭐, 빠질 수 없는 한 사람. 박명수 씨와 함께 영원한 승철 바라기 이승철 모창 외길 인생 20년 우리 박명수 씨. 두 분의 인연은 현재 각자의 딸들에게까지 이어져 대를 잇는 인연이라고 하는데요. 보기 좋죠?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꼭 주말마다 만나서 노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. 아 그럼 형님하고 박명수 씨도 같이 자주 보시겠네요. 네, 자주 보죠. 그러면 둘의 대화는 주로 따님. 명수 씨는 이제 제 앞에서 말을 잘 안 하니까요. 네. 말을 걸어야지 대답을 하니까. 아,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형님 앞에서는. 예전에도 그런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박명수 씨가 그건 하더라고요. 뭐 네. 내년쯤에 무도가요제 같이 하자고. 아, 그 좋겠네요. 네. 의향 있으세요? 그럼요. 네. 아, 또 그거에서도 뵙겠네요. 모두 가요제에서.